대공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지난해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서 라인펜 세트를 사왔고요. 저의 시그니처 영상에 등장하는 바로 그 펜인데요. 펜 정보를 물어보시는 댓글 있으셔서 설명란에 따로 적어두었답니다. 오늘은 라인 견본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견본표를 만들 때 종이가 얇은 것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종이가 좋고요. 펜을 굵기별로 줄을 세우고 그 줄 세운 순서로 굵기와 펜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오자마자 견본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오늘은 카드 타입의 종이를 꺼냈고요. 같은 종이 재질입니다. 호스를 쓰고 라인을 표현해 봅니다. 펜이 많으면 일일이 굵기의 표현이 기억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. 그림 그리기 전 어떤 펜을 선택할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. 펜을 세트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 견본표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. 또 만나요.